절대값 속에 또 절대값이 있네요. 정리해 봅시다. 절대값, 큰 절대값, 그 다음에 작은 절대값 더하기 x-1의 제곱의 루트니까 얘도 절대값이죠. x-1의 제곱이 절대값이고 절대값이어서 4보다 작아요. 그런데 얘가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바깥 절대값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떼고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도 솔직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4다 이렇게. 얘를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식이 어떻게 되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1 사이에 있을 때 식이 어떻게 되고 세 번째로 1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식이 어떻게 되고 해서 얘 범위 내에서 답 찾고 답 찾고 다 찾으면 답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1입니다. 여기서까지 길이는 수직선에서 3이겠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은 거리잖아요. x랑 빼기 마이너스 2랑 x랑 마이너스 2랑 거리랑 x랑 1이랑 거리랑 그 둘을 더한 게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이 사이에 있다면 x가 요 사이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 x가 여기 있다면 위에 할게요. x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2까지 거리는 얘가 되고 1까지 거리는 얘가 되니까 얘는 항상 거리가 3일 겁니다. 어디 있든 간에 요 사이에 있으면 x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거리랑 마이너스 2까지 거리랑 1까지 거리랑 x가 여기 있으면 요도 무조건 3이죠.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x는 요 범위는 항상 다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습. 여기서 2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2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1인데 얘가 3이니까 여기서 5까지의 거리는 4가 되죠. 둘이 합치면 5니까 2는 4보다 작거나 같다요를 만족 안 하죠. 그러면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알고 x가 어딘가에 있다면 여기가 x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거리는 3 더하기 x가 되고 1부터 거리는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x라고 표현하면 좌표하면 0, 원점부터니까 x가 어디인데 거리가 4가 되려 그러면 3 더하기 요만큼이랑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랑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요 거리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3이 되면 거리 합은 4가 되겠다. 반대로 왼쪽 부분으로 가보면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요 거리랑 여기서 요까지 거리랑 둘을 더해서 4가 되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2분의 1이 되어주면 거리의 합은 4가 되겠죠. 4보다 작으려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는 이 경계는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여기는 찾아놨고요. 2분의 3. 해서 수식 안 적고 그냥 수직선에서 생각으로 풀 거면 여기랑 요 사이에 있으면 거리합은 4를 넘지 않을 겁니다. 해서 a 더하기 얘가 a고요. 얘가 b가 되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